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갯물로 TV라고. 내가 인사 한번. 아,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TV? 네네. 갯물로. 언제? 네, 갯물로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더운 데 나와서 방송해 주시는 갯물로 TV한테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갯물로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각자 다르겠지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의 어떤 그런 어떤 윤석열의 만행을 저지시키는, 취소한 윤석열을 뒷발목을 잡는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윤석열이가 네, 우리가 턴 뒤로는 크게 큰 짓을 못 하잖아요. 청와대 공격도 안 하고. 윤석열의 약점을 잡으면 윤석열이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뒷발목을 못 잡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떤 뭐 사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극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 2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많은 윤석열 사퇴 집회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나도 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초심님, 우리 큰 어르신이시죠. 저도 어찌됐든 또 열심히 또 계속 하면 될 수 있으면 거의 안 빠지고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요 현장에 우리의 진보 민주 유튜브들한테 많은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내일 모레는 또 쉬니까 다음 주에도 비가 온다고는 하지만 비가 개이고 또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여기 또 천막 농성 한다고 그러면 나와서 또 여러분한테 영상 보여드리고 저는 피켓 시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